온라인 투표 시스템 이용 방법 알아보기 선거 개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참참이에요.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선거 개설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온라인 투표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투표 관리자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 이용기관 관리자가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하단에 보안 문자 입력 후 로그인을 누르면 선거 개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개설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용 신청 시에 설정한 일부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선거 개설에서 수정할 수 없는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 개설을 실시하기 전에 로그아웃 상태에서 서비스 신청에서 이용 신청서를 조회하여 해당 정보를 수정한 후 다시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선거 개설을 진행해주세요. 먼저 선거 정보 입력 단계에서 기본 정보를 설정합니다. 투표 기간에서 선거 일정을 확인하고 원하는 투표 시작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때 투표 시간은 해당 화면에서 수정할 수 있지만 투표일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투표 중 선거인 정보 수정 기능 및 미투표자 대상 메시지 발송 이력 조회 기능 사용 여부를 체크합니다. 투표 중 선거인 정보 수정 기능 미사용을 선택하면 투표 진행 중에 선거인 정보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선거인 명부에 이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등록해주세요. 또한 투표 중 선거인 정보 수정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일단 선거가 시작되고 나면 특정 선거인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이미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정보는 수정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투표자 대상 메시지 발송 이력 조회 기능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투표 진행 중 발송 이력을 조회하여 특정 선거인에게 메시지를 다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투표자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사용 여부 결정에 참고해주세요. 투표 매체를 수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매체를 수정합니다. 다음으로 선거인 명부 항목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선거인 명부 항목에 따라 선거인 명부 서식이 결정되고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하는 절차도 달라질 수 있으니 항목 설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정보를 선택하면 생년월일 8자리가 기본 정보로 지정이 되는데요. 이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학년 반 번호 등 다른 정보로 수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정 버튼을 눌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을 선택하여 기타 원하는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할 항목을 모두 선택하고 하단의 소속 관리 버튼을 눌러 선거인의 소속명을 추가합니다. 소속은 선거구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한 개의 선거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의 소속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보안 방식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웹투표 시 개인 URL은 필수 항목이라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항목은 사용하고자 하는 본인 확인 수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정하면 되는데요. 로그인 시 또는 투표 시 중 한 단계에만 보안을 설정할 수도 있고 두 단계에서 모두 확인을 거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선거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두 단계 중 한 단계만 보안을 설정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등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안 방식을 선택할 경우 선거인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아닌 경우 인증이 불가능하니 선택 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 확인 정보와 인증 번호를 선택하면 설정한 본인 확인 정보 입력 후 인증 번호가 선거인 휴대전화로 별도로 발송되고 해당 인증 번호를 입력하여야 본인 확인 절차가 완료됩니다. 반면 본인 확인 정보를 선택할 경우 해당 선거인의 본인 확인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본인 확인 정보란 앞서 선거인 명부 항목 설정 시 사용하기로 결정하여 입력한 정보를 말합니다. 선거인 명부 항목에서 본인 확인 정보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선거 보안 방식에 본인 확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선거인 명부 항목에서 본인 확인 정보를 설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표 시 보안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키 분할이란 관리자가 단독으로 개표를 처리하고 개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으나 민감한 선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 이해관계자 3명에서 5명에게 키값을 분할하여 문자로 발송하고 개표 시작 전 해당 키값을 입력해야 하지만 개표를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단, 키값을 분실하는 경우 개표가 불가능하니 해당 기능은 신중히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 시에는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키 분할 기능 사용을 희망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충분한 안내를 받은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해 주세요. 이제 보안 방식 설정까지 마치고 나면 다음 버튼을 눌러 선거 등록 단계로 이동합니다. 선거 등록 단계에서는 선거별로 선거에 참여할 선거인 소속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거인 소속은 선거인 명부 항목에서 설정한 소속명에 따라 구분됩니다. 또한 후보자를 추가 삭제하거나 해당 후보자별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거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후보자의 사진, 소속, 캐치프레이즈, 후보자 홍보 페이지, 공약 등 추가 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안건 찬반 투표의 경우 투표 상세 설명 항목에서 정보 입력 버튼을 누르면 안건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고 상세 설명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안건 홍보 페이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건 선택 투표의 경우 각 안건별 정보 입력 버튼을 눌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를 등록하거나 안건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고 안건 홍보 페이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점수 투표, 선호 투표, 척도 투표 등 다양한 투표 방법을 이용하여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표 종류 항목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투표 종류를 변경하거나 선택 투표 시 선거인이 선택할 후보자 또는 안건의 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 등록 단계의 모든 정보 입력을 마치면 다음 버튼을 눌러 미리 보기 단계로 이동합니다. 미리 보기 단계에서는 선거인에게 표출되는 투표 화면을 확인하고 배열 등 세부 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은 온라인 투표의 투표 용지에 해당하므로 선거별로 PC, 스마트폰 등 모든 투표 방법에 대해 미리 보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선거별 미리 보기 화면에서 상세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세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로고 이미지는 한번 설정하면 모든 선거에 대해 적용되니 유의해주세요. 미리 보기 단계 화면 배열 설정을 끝내면 선거 개설이 완료됩니다. 선거 개설 완료 후에는 좌측 메뉴바에 새로운 메뉴들이 생성이 되는데요. 항목별 메뉴를 통해 각종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보자 추가, 삭제 등 개설 단계에서만 설정 가능한 사항을 수정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선거 개설 단계로 전환하면 기본 입력 정보는 유지되고 원하는 부분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미리 보기 단계의 화면 배열 설정과 선거인 명부를 업로드한 경우 선거인 명부는 초기화가 되니 꼭 다시 설정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선거 명부 관리 메뉴에서 선거인 명부 샘플 다운을 눌러 선거인 명부 서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해당 서식에 맞게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작성한 선거인 명부를 다시 선거 명부 관리 메뉴에서 명부 업로드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명부를 업로드하고 나면 선거인 명부 업로드 결과 안내창이 표출되는데요. 실패권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바로 수정하여 재등록하거나 실패 내역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실패 내역을 다운로드한 후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선거인의 정보를 선거인 명부 파일에서 수정하여 다시 업로드해야 합니다. 선거인 명부 업로드 후에는 반드시 전체 선거인이 잘 등록되었는지 최종 선거인 수를 확인해 주세요.